오랜만에 왔다. 진짜 오랜만에. 형 몇 년만이지 지금? 2011년 정도에 우리 여기 와서 막 신입생 모집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조금 이렇게 걸어봤지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. 그래서 더 여기가 동주십이 있는 데지. 저 원래 저기 동주십이만 있었는데 봐봐 저기 문학동산이라고 새로 생겼지. 가보자. 새로 만든 조성한 이것도 다 뭐야 의자인가? 그러면 그치 그냥 앉아서 쉴 수. 여기 시들도 있다. 별에는 밤도 있고 별 하나의 추억과 소년도 있다.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요. 우리 호진이 형의 순이는 저도 알 것 같은데요. 아, 그럼. SY, SY. 알 것 같은데요? 여기 아주. 예. 그렇죠. 이쪽에 이제 동주십이 있는 데지. 너무 예쁘다. 좋다. 정말 추억할 수 있는 거리들이 훨씬 더 많아진 기분이네. 죽는 날까지. 그치. 하늘을 우러러. 갑자기 열심히 불렀는데. 여기가 윤동주 기숙사였다고. 예전 기숙사였다고, 그렇지? 윤동주 선배님은 밤에 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. 별을 이렇게 딱 보면서. 좁은 공간이지만 자신만의 글을 쓸 수 있는 정말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의 공간. 아, 저 사각형 사이에서 뭔가를 꿈꿨겠구나. 별을 헤아렸겠구나. 청송대다. 낭만 그 자체. 시대만 다르고 역사가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는 게 윤동주 선배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음악하면서 만난 형들도 그래 거기서 나 많이 뭐 끄적거렸어 거기서 하여튼 노래도 연습하고 이랬어 그래 그 명맥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구나가 느끼는 게 되게 감동이고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.